3일 만에 일을 하러 나선 조성구 씨. 버섯 공장의 일용직 자리지만 이마저도 얻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그는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6년 전까지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왜 육체노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빨리 사업 재개해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체 일궈야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 많이 해주시는데요. 공대를 졸업하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했던 조성구 씨. 그러나 모든 악몽은 대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었어도 수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상태죠. 97년 창업한 조성구 씨는 70억 원을 투자해 은행 자동화 업무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제품 명품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뭐 경쟁자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2002년 조성구 씨는 대기업 측에서 함께 은행 자동화 시스템 입찰에 들어가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계약 당시 대기업은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격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 11억 5천만 원 해주면 그룹사에다가 저희 제품을 독점 공급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결국 조성구 씨와 계약한 대기업이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300명이 아니라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무제한 사용자 조건하고 300명 사용자 조건의 금액 차이는 약 1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당시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은행이 대기업 측에 제시한 입찰 조건이 무제한 사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제가 이제 대기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조성구 씨. 그리고 이제 그러나 재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시 합격할 때까지 배운 법리적인 판단을 놓고 보면 당연히 그 사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재산과 사업체를 잃게 된 조성구 씨. 결국 쫓겨나듯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